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강성진입니다. 우리 팀에 다시 돌아오게 된 조영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잘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군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충성! 네. FSR로 다시 돌아오게 된 조영욱입니다. 전역하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군대 다녀온 모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저희 동기들을 보면서 기분이 한 배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승해가지고 이제 조기 전역하게 되는데 동료들 그 반응이 어땠는지. 바로 전화를 했고 우리 상무 선수들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웃기만 했고 뭐 축하한다고도 하면서 부럽다고도 많이 해줬고 또 서울 선수들은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이제 있으면서 메달 2개 획득했잖아요. 그치, 또 이번 시즌 더블 했지, 더블. 그 메달 획득했을 때마다 이제 어땠는지. 팀이 우승한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서울에서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형, 김천 그 우승했을 때형 전역하기 전에 사실상 형이 좀 많이 그 올려놓긴 했잖아요. 아이씨, 무슨 소리야. 아이씨, 좀더 해봐. 좀더 해요? 이제 영욱이 형 거의 뭐매 경기 아이, 형 여섯 경기 형몇 일곱 경기, 경기 일곱 일곱 경기. 경기 연속 골. 아이, 그만해, 이제. 그럼 이제 군대에서 있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부대에서 재밌었지만, 마지막에 훈련소를 했으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연대장님이랑 중대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 계신 조교 분대장님들이랑 같이 풋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 팬이 있어요. 진짜. 진짜 서울 팬이 계시더라고요. 분대장님 보고 계실 건데, 네. 유니폼에 사인도 해드리고, 서울 유니폼 입고 뛰시더라고요. 저도 없는 올 시즌 유니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질문봇이에요, 질문봇. 잘 데려왔어요, 얘를, 진짜로. 얘 진짜, 저는 사실 요게 필요 없긴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옆에 것만 해도. 있으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냥. 하고 싶어 해봐. 이거는 궁금한 거, 저도. 상무 들어가고 나서 형이 따로 이제 집중해서 훈련한 부분이 있는지. 아, 아무래도 공격수다 보니까 슈팅 훈련을 좀더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상무에 있으면서 정말 시간도 많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워낙에 좋아서 슈팅 훈련을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랑 좀 많이 재밌게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무 있으면서 슈팅을 많이 할수 있는 게 당번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볼당번이 아닐 때는 그냥 마음껏 슈팅해도 됩니다. 제가 볼당번 하잖아요? 슈팅 안 때려요. 볼짓을 해야 돼. 형 근데 다 서울에 할 거야. 있을 때도 슈팅 훈련할 때저 불렀잖아요. 뭐가? 슈팅 훈련할 때 아니, 서울에 있을 같이 때도 하려고 불렀지. 같이 하는 건 하는데 죽는 거리. 아이씨. 무슨 소리야. 같이 추웠잖아. 기억 안 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형이 서울을 떠나 이제 김천 상무에 있으면서 서울 선수들 중에서 연락 가장 많이 온 선수. 성룡이 형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아니, 자주 연락 오시는데 자꾸 저녁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세요. 살짝 매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대답을 드리면,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 넌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없었니? 저 그래도 제가 그 다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긴 해, 너가. 그죠? 근데 형 제가 확실히 상훈이 형보단 제가 많이 했죠. 백상훈 걔는 안 되겠어. 걔는 안 되겠어. 밥만 사달라고 그러고, 밥을 사주고 싶어야 사주지. 제가 이제 또 형의 등번호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형이 가져갈 건지 여기 써 있는데. 근데 사실 성진이가 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해도 되겠냐? 먼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조금 무겁긴 할 거다. 그 번호가 생각보다. 근데 많이 무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 시즌에. 근데 영욱이 형이 간다 했을 때 제가 물어봤던 것도 이제 영욱이 형 달던 번호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다는 것보다 저랑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맡고 있는다고 이제 딱 말했는데. 그건 그래요. 근데 차라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성진이가 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감히. 이제 조구회로의 번호를 해도 되는지. 근데 영욱이 형이 그때 진짜 딱 생각보다 무거울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번호 무겁지? 쉽지 않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번호 달린 유니폼을 집에 놔두었나 봐요. 저 경기장에서 안 보여. 많이 무거웠어? 무겁더라. 그러니까 무거운 번호야. 그런 거 다 좋은 번호 다 무거운 번호야. 자 이제 다음 이제 그래 이제 형 먼저 이제 다시 팀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상민이 형하고 종규 형은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대하게 된 수일이 형도 있고. 그렇지. 이제 한마디씩 지금 셋 다 훈련소에 있거든요. 이제 수일이 형은 이제 들어가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딱 정자세로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진짜 우선 저녁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루하루 저녁을 생각하면 안 돼. 수일이 형은 지금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차렷은 할 줄 알아? 아, 차렷 좀 봤죠. 이거 아니야? 진짜 너 큰일 났다. 형님 그냥 이 각도와 이런 게 딱 있어야 되니까 좀 힘있게. 자, 장난치나 무슨 경례를 무슨 앉아서 해. 아, 앉아서 하자. 앉아서 경례를 하는 것도 지금 잘못했다니까. 그쵸? 그치? 서울. 아니 좀 이렇게 좀 피고. 아, 근데 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그냥 딱 일자로. 일자로. 붙이라고. 그래. 손등이랑 손바닥 다 안 보이게. 눈썹. 옆에 끝분. 아니야.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아, 큰일 났다. 이거 한 30분짜리인데. 좀 나름 진지한 질문이지. 진지하게 대답해 줄게. 네. 축구는 항상 이제 한번 벽에 부딪히고 그럼 또 시간 걸려서 해결하고 나서 또 막 계속 잘 되면 좋은데 또 막 벽에 부딪히고 고민을 해결하면 또 고민이 있고 하니까 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뭔가 마음 편히 좀 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형은 그런 멘탈 관리나 이제 어떻게 그런 걸 관리하고 막 계속해서 안 지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성진이가 진짜 방금 질문한 게 진짜 모든 선수들이 아마 뭐 저 또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멘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힘들 때 이겨내야 되는 멘탈 뭐 관리해야 되는 멘탈 사실 진짜 운동선수들이 보는 운동 하는 건 거의 두세 시간? 길어야 세 시간? 뭐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그 나머지 20시간 동안을 정말 관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또한 이겨내는 게 저희의 운명이다. 그게 우리의 업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못할 때만 있지 않고 또 항상 잘할 때만도 있지 않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성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스스로 발전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성진이가 뭐 힘든 시즌을 보냈니? 네, 저는 그렇게 생각. 괜찮았어? 그럼 문제긴 한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번 대전전처럼 이렇게 좋은 플레이와 득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 말인 거죠. 계속 좋을 때만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못할 때만 있을 수도 없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됐니 대답이? 네. 그래 해봐 너. 네, 다음 질문.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저 혼자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형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근데 스스로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지 오는데 그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더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비록 혹은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분명히 따라오는 배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선택했고 난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케이 다음에는 그냥 좀 더 좋은 선택을 해보자 뭐 아니면 내가 한 이 선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뭐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뭐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선수와 좋은 사람인 조영국 선수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의 저녁을 진짜 엄청나게 기다린 많은 팬분들이 계시는데 이 팬분들에게 한마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이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는 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바라셨겠지만 저의 저녁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 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나 라는 저의 바람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찍 또 서울로 복귀하게 되어서 저 또한 너무 기쁘고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전역을 할 수 있었던 거에 있어서는 뭐 진짜 정말 저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 팀원들과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힘을 받아서 그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 시즌을 맞이하면서도 조금 더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할 거고 내년에 정말 아쉬움 남지 않게 선수로서 또 한 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많이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역 할 때 동안 군 생활 동안 또 그냥 저란 선수를 또 응원해 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 응원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